여기는 저희 협력업체고요. 네. 대한민국에서 시트 제일 잘하시는 장인. 아, 시트 장인. 아, 시트 장인. 아, 아, 시트 장인. 그리고 아. 오늘은 아, 장인. 네. 아. 심지어 쌍용 출고장 앞에 있어요. 아. 뽑으시면서 네, 이쪽 바로 건너편 출고장이에요. 아, 그래요? 뽑으시면서 바로 여기서 리무진 저기 하단 문으름 작업 해갖고 가시면 사장님 끝내주게 해주세요. 아, 여러분들 여기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보면 아, 지금부터 바닥. 바닥 청소하기. 저도 사실 별로 생각이 없었는데 이거 하신 분들이 강력 추천하더라고요. 여기 방송에서도 아까 강력 추천. 네, 모늘은 바닥은 청소하고 그러기 되게 좋다는 거. 모늘은 네. 하나 제 차도 해놨습니다. 어,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형님도 하셨더라고 모늘은 바닥을 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거 안 하고 타는 스타일인데 이번에 여러분들 컨텐츠로 해서 다 다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자, 시작해볼까요? 모늘은 바닥. 빠밤. 자, 시작해보겠습니다. 자석 다 떼고 아니에요? 예, 자석은 다 뗄 겁니다. 아, 다 떼고. 와, 그러면 이것도 꽤 오래 걸리겠는데? 어, 의자가 벌써 하나가 똥 띄어졌네. 의자가 벌써 하나가 똥 띄어졌습니다. 깜빡이 소리를 잡을 수가 있어? 이거는 무슨 작업이라고 해야 되니, 오빠야? 모노륨 작업? 바다. 바다. 모노륨 작업이래요. 뒤에 의자를 떼어놓고 다녀도 괜찮겠다. 어, 그러면 훨씬 더 많이 실리지. 그럼 연비도 줄어들고? 그치. 어, 뒤 의자를 떼버리면 어때? 사장님, 뒤에 의자를 떼어버려도 검사받는 진짜 몰라요? 검사할 때는 좀 붙어야 될 텐데. 뒤 의자도 다 띄워버려야 됩니다. 바닥 작업하기 때문에 모노륨 작업한대요. 여러분들 그렇다. 혼자 운전하는 사람은 여기다가 딱 잠자리 딱 깔면 딱 이거 잠자리 여기다 발판에 있고 참 침대 깔면 바로 침대 되겠는데요? 여기다가 아, 청소용품 넣으면 된대. 그치? 이렇게. 아니 요렇게 침대 이렇게 하나 깔면 침대 되잖아. 그치. 이쪽 길게 그치? 운전하고 그치. 혼자 여행하는 사람. 혼자 여행하는 사람. 그치. 그리고 저쪽에다가 그냥 뭐 주방 이렇게 해놓고 그치 아 그러네요 캠핑카 되겠는데요? 아 이거요 오렌지 아니고 브라운입니다 브라운 풀옵션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요, 이쪽으로 사람 충분히 눕잖아요 그렇죠? 발판 딱 작업하면 하판 와, 그러겠네요 이게 네. 왜 이런 거 이런 거 다른 매장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을 오지나 탐험 진짜 다니면서 외국에서 어? 차 안에서 자야 되는 상황이고 뭔말인지 알겠지? 거기 막 야생 바닥 작업하고 있어. 이렇게 그 있잖아 좀비 영화 같은 거 보면 좀비도 못 들어오게 딱 이렇게 작업하고 뭔말인지 알겠지? 철장. 네, 풀옵션입니다. 이거 뒤에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뒤에는 무슨 쉐판인가? 그럼 뒤에 뛰어나니까 쉐판이 이렇게 딱 깔려 있습니다. 쉐판. 특이한데? 바닥 작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의자 다 띄어냈어요. 신기하죠? 이런 거 띈 거 봤어? 한 번도 못 봤지? 쉐판이라고 쉐판. 쉐판 못 들어봤니? 자, 밑에 비닐도 떼고요. 조금 갖고 왔어. 발중열하니. 바닥 깔면 습기 차는 사람 바닥을 깔면 습기가 차요? 아니요. 습기 안 찬다는데? 잠 시간은 오후 8시 10분입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예전에는 그런 말이 많았어요. 습기 차고 곰팡이 쓴다고 그런 말이 있었는데요. 네.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아 예전에는 그런 말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게 없답니다. 아 뭐가 예? 아 뭐 뭐 뿌린다고요? 본드요. 아, 본드요? 이쪽에. 본드에서 본드 뿌린다고요? 본드 뿌리면 네. 아, 저 뿌리 아, 본드를 뿌리신데. 바닥에 본드를 뿌립니다. 바닥에 본드 작업. 제임스 본드 땡칼라. 아, 본드 냄새가 많이 날 거라고. 근데 어차피 집은 좀 그런데 차는 환기가 가능하죠. 아, 다행이다. 우리 오늘 가면서 본드 냄새 와, 삼각될 수도 있겠네. 창문 못 열면. 여보 이거 안에서 죽을 뻔했다. 뭐? 이거 썬루프. 아 썬루프 안 하면 죽을 뻔한데. 그래서 본드에 누가 죽을 뻔했네요.
네, 쳐야죠, 쳐요. 바닥 작업하는 겁니다, 바닥. 이렇게. 장착을 해드리니까 이제 호흡 반응이 너무 좋아서. 이게 여러분들 어때? 이렇게 갖고 이거하고. 어떤 게 나아요, 여러분들은? 바닥. 느낌이 어때? 바닥. 약간 네, 이거는 별로고. 다금질 되는 게 확실히 틀리죠, 느낌이. 조금? 이게 더. 더 낫나? 이거는 기존에 있던 바닥이고 이거는 이번 바닥인데 이거, 이 바닥 어때? 저희 이걸로 하는 거예요. 저희 이 바닥이에요. 네. 이 바닥. 이게 나? 이거는 기존에 있던 바닥이에요. 다이아몬드 바닥. 그리고 이걸로 이제 하시는 거죠? 예. 금은 없어요. 금은 니나이다.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 진짜 확실히 되는 색깔 거지? 차이도 있네. 블랙이 멋있네. 확실히. 약간 남색인데 남색. 청색 보다오 사장님 이 바닥은요 이게 블랙이에요 블랙으로 나온 바닥이에요 아니에요 아까 청색 아 그레이로 그레이 새끼야 근데 여러분들 이거 지금 요게 더 간지 봐봐 해놓고 나면은 아 이게 낫다고 이게 낫다고 이게 간지나지 이게 낫다고 자세 다시 봐봐 눈 크게 뜨고 눈 크게 뜨고 다시 봐봐. 1번, 2번. 1번, 2번. 2번. 3번, 4번. 1번, 2번. 이게 낫다고? 2번이 낫다고? 아, 1번이라고? 그치. 근데 왜 이거 그레이 쉐이크를 얘기한 거야? 아, 1번이네. 1번이네. 아, 욕날 뻔했네. 2번이라고? 이런 식으로 해. 또 2번이라네. 청개구리들이네, 청개구리들. 됐어, 그만해. 먹을 수 있겠어? 아, 그냥 먹을게. 블랙이 너무 질린다고? 난 블랙 좋은데. 바닥을 깨끗하게 오래 사용하기 위해서. 청소하기도 편하다는데요, 하면. 바닥 씻기 하면 좋은 점이 뭐예요? 일단은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차량 청소하기가 제일 쉽고요. 왜냐면 기존에는 부지포질로 돼 있어서. 모래나 이런 흙 같은 게 잘 털어지지가 않아요. 네. 맞아, 맞아. 청소기 빨아도 잘 안 되고 하는데. 맞아, 맞아. 이제 모누리물 깔면은 이제 바람만 불어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에어건이나 이런 거 싹 불어도 그냥 깨끗해지고. 그냥,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예를 들어서 뭐 차에다가 간장이나 까는 액젓 같은 걸 엎질렀다. 예. 그건 답이 안 나오죠. 왜냐면 스펀지가 다 먹어버리니까. 아, 이게 원래 바닥은 스펀지니까. 그쵸. 부지포 재질로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닦아도 냄새가 계속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바닥 모듬을 작업하시면 약간의 방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냥 물티슈나 휴지로 이제 닦으시면은 깨끗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잠깐만 사장님 효과. 잠깐만요. 약간 옆으로 돌려보세요. 고개 좀만 더. 우리 사장님 스타일이 일본 사람처럼 생겼지? 일본 축구 선수. 아니 왜 사장님 얘기하는데 흐름을 끊고 있어. 설명하다 흐름 끊으면 연결하기 힘들잖아. 어디까지 했지? 마지막은 네, 기억이 안 나네. 인테리어 효과. 인테리어 효과. 네네네. 일본 축구 선수 남방계 알지? 남방계 알지? 알지? 네, 알지 여러분들? 네, 일본 대표 축구. 개핫도 씨 흐름을 끊고 씨. 비 오는 날 안 말리면 냄새. 이거 비 오는 날 그냥 쓱 닦으면 돼. 와 근데 그게 좋다 진짜 이거는 흡수를 안 하니까 진짜 이거 닦으면 되니까 만약에 이거 얘기 안 했으면 전 안 했었거든요 안 했을 건데 얘기 안 했으면 우린 몰랐지 안 했지 그럼 부지포 그냥 그랬는데 이제 여러분 부지포에 커피나 뭐 이런 것들 알잖아 그치 쏟고 묻으면 근데, 흡수가 돼서 냄새가 네. 나고 곰팡이 살잖아 근데 이거 지금 한 부분하고 안 한 부분하고 진짜 불 생각을 해보니까 봐봐 훨씬 낫네 한 진짜. 부분하고 안 한 부분 부지포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봐 뭐를 흘렸다고 생각해봐. 차에서 흘리는 경우 있잖아, 그치? 차에 많이 흘리죠. 전기장 빨리. 특히 우리 커피. 3일 전인가 스포츠가 한 대 들어왔었는데요. 예. 새 차를 뽑으셨는데, 이제, 간장을 엎지르셨어요, 차에다가. 아, 간장을. 아, 만두 먹다가요? 아니에요. 그냥 시골 갔다고 이제 엎질렀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 시골에서 갖고 온 간장? 근데 양파를 올려놓고 뭐, 다 해봤는데도 냄새가 안 지더라고요. 그래갖고. 조선 간장. 되게 애먹으셨어요, 그 사장님. 제일 비교하기 좋은 게요. 여름에 해수욕장 많이 가시잖아요. 예. 해수욕장 가시면 모래 엄청 많이 묻어나요. 그쵸, 맞아요. 모래 장난 아니에요. 안 빠져요. 그러면 제일 적절한 표현일 것 같은데, 그게. 그렇지, 모래. 남자분들한테는. 아, 여러분들 그치, 여기 모래 끼면 아무리 때려도 계속 나오는 거 알아, 몰라? 알지. 계속 진공청소기로 아무리 때려도 계속 나오는 거 알지? 알지. 껴서 안 나오는 것도 있고. 알지.
그래, 알지? 그래, 그럴 때 이거 최고지. 아, 그치, 그냥 그치, 이거는 그치, 그치, 그냥 그치야. 바람만 쑥쑥쑥 해도 뚝뚝뚝뚝 풀어도 그냥 에어로 그냥 쏘기만 하면 다 날리지만 인정이죠, 여러분. 아, 그게 제일 적절하다. 바닷가 갔다 우리가 해수욕장을 바다를 많이 가잖아요, 캠핑할 때. 그러다 보면 모래가 전부 다 껴요. 그럼 모래 진짜 안 빠져. 짱구가 우리 방 짱구 열혈이 청소한다고 때리고 막 때리고 했는데도 안 나와. 빠져. 아무리 때려도 계속 나와. 알지? 그리고 여기 알지? 여기다 낀 거는 아무리 때려도 안 맞네요. 그치 그치. 아, 와, 그러면 맥이 다 안 거지. 그러니까 야. 이게 좋은 거야. 응, 몰라. 청소하기 좋죠. 그러니까 우선 장점이 청소하기 좋다는 거 완전. 어, 그리고 바람 에어에도 그냥 쑥 날아간다는 거 완전 좋죠. 어. 사장님 여기 봉지 하나 있으면 하나만 써도 될까요? 단점. 아, 찢어지면 웃지냐고? 찢어지기도 하나요? 뭐, 이것도 그러니까 집안의 장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집안에 아, 오래되면 신발 헐고. 그럼 신발 신고 다니지 않으시잖아요. 그때는 다시 시공해야겠지. 찢어지면. 그때는 이제 다시 해야 되겠죠. 땜빵은 좀 가능한 거 아니에요? 안 돼, 땜빵. 그러니까 매트는 무조건 까셔야 돼요. 아, 다시? 그러니까 기존에 뭐 순정 매트를 쓰시든 아니면 뭐 개인적으로 구매를 하신 매트를 쓰시든 네.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찢어졌어. 네네. 그러면 땜빵은 안 되고 다 전체다. 그러면 이 시트 안이라도 마찬가지지. 어느 매트든 담배빵이라도 그럼 똑같이하나 여러분. 그건 어떻게 뭘로 땜빵 할 건데. 그런데 그렇게 될 일이 없는 게 여기다가 다른 거 코일 깔잖아. 무슨 오일? 아까 뭐, 저 코일 매트. 거. 코일 매트 깔잖아. 그치 코일 매트도 깔잖아. 우리가 이 매트 이대로 갖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럼 여기 우리 코일 매트 선물 받은 거 그것도 깔잖아요. 어, 그죠? 어, 장판으로 땜빵 하자고, 알겠어요. 어, 안으로 다 숨었어요, 여러분들. 어, 다 뭐 삐져나온 거 없고요. 이게 깔끔하게. 작업이 돼갖고 안으로 다 숨었습니다, 이게. 깔끔하게. 여기는 이제 의자 이제 늘 완전 공간이고, 예. 완전 깔끔해졌죠? 어, 앞에도 깔끔하게. 가생이 이렇게 다 안으로 들어가서? 다 안으로 들어갔고요. 깔끔하게. 깔끔합니다. 어. 그렇죠? 기가 막히죠? 완전 깔끔해졌죠. 그러니까 이게 최고의 장점이 청소하기 쉽다는 거예요. 진짜 먼지 올라가서 특히 모래 안 끼는 거. 어, 깔끔하게. 진짜. 됐죠? 와. 나도 항상 여기가 맨날 그 모래가 껴가지고 불편했는데. 아, 저희 내일 푸조 보여드릴게요. 상태가 어떤지. 푸조 상태는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운전석 운전을 오랫동안 하잖아. 그 문제가 뭐냐면 밑에 발판이 다 까져. 알지? 아, 네, 오래되면. 진짜, 어, 완전히 까져가지고 별로 안 이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깐 상태에다가 또 여기 그 줬던, 어, 매트까지 깔면 완전히, 어, 깨끗하죠? 여러분, 바닥이 이제 너무 깔끔해졌습니다. 여기 병택에 있는데. 해야지 어? 방송이 좋다고. 이제 끝난 건가요? 네, 작업은 다 끝났고요. 아, 아 밤에 어두워서. 기가 막히네요. 그 다음에 지금 가죽이 되게 좋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지금 이건 뭐예요? 일반 차중에서는 제일 좋은 거예요. 나파 가죽이라고 그래서. 아, 지금 나파 가죽. 네. 그 뒷좌석. 아, 나파 생긴 거 이상하게 생기네. 아, 나파 가죽? 말 도와준 것이. 너거 나파 가죽? 나파야. 나파 있어 나파예요. 네. 아. 그러니까 고급 자동차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희가 이태리 가죽이 제일 좋은 거고요. 자동차 시트 중에서는. 네. 그 다음에 나파 가죽이고, 그 다음에 천연 가죽인데, 이 지금 가죽이 나파 가죽이에요. 아, 나파 가죽이래요. 겁나 좋은 거. 오, 이렇게 또 해서 이렇게 발판을 깔아놨습니다. 쉐드 시식으로 가공한 가죽이 나파 아, 가죽이라고 한다고. 아, 이게 지금 여기 거, 여기 거? 순정 매트요. 아, 순정 매트. 순정 매트. 아, 순정 매트. 여기 순정 매트. 여기는 갖다 놔야 되겠네. 우리 이제 매트 깔았으니까 여러분 여기도 했고요. 여러분 싹 다 여기 블랙 깐 것도 있고 블랙 위에다가 이제 선물 받은 매트 깔았습니다. 아, 깔끔하다, 깔끔하죠? 자 그리고 핫동님 앞좌석에도 이렇게 깔끔하게 깔끔합니다. 깔았습니다. 아이고 역시 제빵이다. 이건 뭐야 검은색은? 아 발판 발 위치가 거기는 아, 발 잘 위치? 자르니까 아. 운전하는 운전석은 이렇게 나오는 거지. 운전석은 저렇게 나온대요. 요거는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제 브레이크 밟고 악셀 밟고 이렇게 계속 비비게 되잖아요 뒤꿈치를. 네, 그래서 나가죠. 그러면 이제 다 이게 해져요. 아~ 그래서 이제 저 이 부분만 고무 매트를 깔아드리는 거예요. 아 고무 그러니까 매트. 고무 매트가 없는 거는 완전 그러니까 저가. 저가. 저가형이라서 그런 거는 안 쓰시는 게 좋으세요. 아 그러니까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까지는 거 방지. 아까 그 저기 그 에이스 지프 사장님이 서비스로 주신 거고요. 이거는 저희는 서비스로 주셨어요. 지금 저기 여기는 시공을 지금 받아. 바닥은 다 끝났습니다. 바닥. 깔끔하죠.
깔끔하죠. 원래 또 깔끔하죠. 청소하기 진짜 쉽겠네. 진짜 들어가네.